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백스윙의 도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에서 도우의 동작은 어떤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 많은 프로들이 또 왼손 등을 이렇게 말아서 백스윙 탑을 하는 동작들을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백스윙 탑을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왼쪽 손등을 이렇게 말아주는 동작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백스윙에서 왼쪽 손등이 이렇게 말리게 되면 당연히 클럽 페이스면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볼은 왼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프로들은 왼쪽 손등을 이렇게 말아서 백스윙을 할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스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측과 좌측으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어떤 프로는 왼쪽 손등이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프로는 왼쪽 손등이 이렇게 커핑이 되는 약간 손등이 꺾이는 그런 프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백스윙을 하다 보니 이렇게 왼쪽 손등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유추를 해요. 현재 물론 이렇게 손등을 말아서 하는 프로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왼쪽 손등을 말고도 그 프로는 잘 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쪽 손등이 말아져 있는 프로들 같은 경우는 볼이 왼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만큼 허리의 회전, 여러분들도 허리의 회전이 그만큼 받쳐주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왼쪽 손등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더스틴 존슨 있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쪽 손등이 이렇게 말아져 있다면 릴리스를 하기 좋다, 릴리스를 하기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허리의 회전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볼은 절대로 스트레이트 볼을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더스틴 존슨은 이제 페이드볼을 치죠. 페이드볼을 치는데 그 드라이버의 세팅값도 약간은 토우 쪽으로 쏠려서 볼이 왼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세팅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클럽의 세팅과 백스윙 탑에서 왼쪽 손등과 그리고 허리의 회전 이 3박자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굳이 이 동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릴리스라는 거는 꼭 이 손등, 손목이 릴리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릴리스라는 거는 왼쪽 팔뚝, 이 팔뚝이 중요합니다. 손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팔뚝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팔뚝이 중요해요. 이렇게 왼쪽 손등을 밀고 있어도 분명한 거는 힙 과 그 다음에 팔뚝의 회전이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왼쪽 손등을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는 프로 그리고 왼쪽 손등을 이렇게 커핑을 하는 프로 모든 프로 뭐 짐플릭 같은 경우도 스윙 플랜이 뭐 좋지 않아도 모든 프로는 허리축에서 허리축의 이 팔뚝의 회전 각도는 모두 동일합니다. 팔뚝이 20도가 돌고 여기서 스프레이션이 되면서 모든 프로가 임팩이 됐을 때는 이 팔뚝이 45도 정도의 회전을 만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팔뚝이 이 부분에서 돌아가죠. 또는 왼쪽 손등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프로들조차도 팔뚝의 회전은 분명한 거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꼭 왼쪽 손등을 이렇게 꺾었다고만 해서 릴리스를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순 없습니다. 이 동작의 손등을 이런 식으로 보호를 만들어 놓고 밀고 들어가면서 팔뚝의 회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일반적인 백스윙 탑을 만들어 놓고 팔뚝을 말아주면서 릴리스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의 회전이 받쳐주지 않는 골퍼라면 굳이 나도 이렇게 왼쪽 손등을 말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